남들이 좋다고 하는 보충제나 영양제를 꾸준히 챙겨 먹었는데 효과가 없다면 섭취 방식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섭취 시간에 따라 보충제나 영양제의 효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연 하루 중 영양제를 복용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대는 언제일까요? 우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먹기 좋은 것이 바로 유산균입니다. 주변을 보면 실제로 이런 루틴대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유산균은 기상 직후 공복 상태로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위산의 양이 가장 적은 기상 직후에 유산균을 섭취하면 살아있는 균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 식사 30분에서 1시간 전에 물과 함께 섭취한다면 유산균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겠죠.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는 데는 물론 비타민C만한 것이 없을 텐데요. 비타민C는 아침 식사 후에 복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신맛이 강한 비타민C는 산성이기 때문에 공복에 먹으면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또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오후 늦게 복용하면 잠이 오지 않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겠습니다. 비타민 B의 경우 아침 식사 30분 전에 복용하면 밤새 쌓인 체내 노폐물을 처리하고 아침 식사를 에너지로 전환하는 효과를 만들어줍니다. 점심 식사 직후는 심장 건강을 개선해주는 오메가3의 타임입니다. 생선 기름으로 만들어져 비린내로 인한 메스꺼움을 일으킬 수 있는 오메가3는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속쓰림이나 트림, 위장장애 등 부작용을 줄이고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루를 슬슬 마무리하는 저녁에 섭취하면 좋은 게 칼슘입니다. 특히 숙면을 원하는 분에게 알맞습니다. 칼슘은 근육이나 신경을 안정시키는 기능이 있어 저녁에 섭취하면 숙면을 돕는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저녁 시간대에 칼슘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심혈관계 위험을 높일 수도 있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잠들기 직전에 먹고 자면 좋은 보충제도 있습니다. 앞서 마그네슘이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마그네슘은 편안한 수면을 돕고 근육을 강화하는 영양소로 숙면과 휴식을 위해 잠자기 15분 전쯤 섭취하면 좋습니다. 피부 건강을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저녁에 콜라겐을 섭취하는 게 노하우입니다. 잠자는 동안 콜라겐이 피부를 재생시켜줄 테니까요. 한편 아연과 구리는 함께 먹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둘 다 필수 미네랄이지만 서로 간에 흡수되는 걸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땐 시간대를 달리해 아연은 오전에, 구리는 오후나 저녁에 섭취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헬스 인사이드였습니다.